굿모닝이에요. 지금 아침 먹거를 쓴 거려고 지금 준비 중입니다. 어제 오빠 생일상 차려주고 남은 이 미역국 조금이랑 이 샐러드도 같이 먹어주려고요. 저는 이제 레슨 갔다가 집에 오겠습니다. 이거 간식으로 먹으면서 갈게요. 다녀오겠습니다. 저 레슨 갔다가 왔고 지금 피부과 가기 전에 시간이 조금 남아가지고 커피 한잔 마시고 편집 조금 하다가 걸어서 또 갔다 오려고요. 다녀오겠습니다. 존맛탱인데요? 마이구미 같아. 집에 돌아왔고 지금 울령에서 사온 간식들 여기 간식통에 정리 좀 해보려고요. 입이 터지려고 하면 이 간식통부터 그냥 뒤지는 걸로. 얘는 근데 너무 오래돼서 좀 버려야 될것 같아요. 이거 아까 오다가 먹었는데 너무 맛있어요. 딱딱해서 씹는 식감이 있는 젤리가 있고 말랑말랑해서 그 촉촉한 젤리가 있잖아요. 얘는 마이구미같이 촉촉한 젤리더라고요. 맛있어요. 개인적으로 신젤리를 좋아해서 이게 좀더 취향인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저녁 먹을 건데 어떤 거 먹을지 고민하다가 저는 술집에서 오지치즈 후라이를 시켰거든요? 근데 오지치즈 후라이가 아니라 그냥 거의 단호박 찜이었어. 근데 그걸 너무 맛있게 먹어가지고 오늘 한번 만들어 보려고요. 닭가슴살 스테이크는 바르닥 핫커리 이거 써줄 거예요. 완전 맛있는데? 배불러요. 단호박이 포만감이 진짜 장난이 아니네요. 못 먹겠어요. 최초로 남기겠습니다. 그럼 저는 좀 쉬다가 운동하러 가볼게요. 제 아침입니다. 제가 오늘 알람을 잘못 맞췄는지 원래 6시 40분에 일어나려고 했는데 6시에 일어난 거예요. 너무 빨리 준비를 했어. 그래서 지금부터 그냥 천천히 아침 먹으면서 준비하려고요. 사과 반개 정도 먹고 집에 있는 파인애플이랑 방토 조금 같이 먹을게요.
오 마이 갓. 아, 제가 오늘 일찍 일어난 이유가 이거였나요? 아, 언제 다 정리해. 와, 아침부터 유산소 신나겠다. 아, 다 치웠어요. 저는 지금 퇴근하고 집에 왔고 너무 배고파서 빨리 저녁 차렸어요. 샐러드랑 바르닥 바질 크림 스테이크랑 현미 곤약 밥밥 간장 맛 같이 먹을게요. 김밥을 먹어가지고 배불러서 집어가서 호시부카리 신상 레몬 브랜드 시켰어요. 여기 젤리 같은 게 올라가 있나요? 복부 정리를 하려고 스벅에 왔습니다.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저 톨 사이즈 시켰는데 얘가 커피를 좀 연하게 마셔가지고 톨 사이즈를 시키고 얼음 많이 물 많이 했더니 그냥 벤티 사이즈가 나왔어요. 자, 이제 생리가 끝났고요. 몸이 지금 너무 부어있어서 오늘 공복 운동 빨리 하고 오겠습니다. 화이팅! 거의 민자가 돼버렸어.
오빠가 저희 집으로 보내줬어요. 이거 안 먹어볼 수 없지. 오. 와, 너무 맛있는데? 와, 향이 제가 탄산은 안 먹지만 그 환타 오렌지 맛 너무 상큼하고 너무 맛있어. 저는 지금 병원 갔다가 집에 왔고 아까 파리바게트 쿠폰이 있어가지고 잠깐 들렀는데 다른 빵들한테 눈을 돌릴 뻔 했다가 그냥 건강한 빵을 사자 랩을 사왔습니다. 저는 진짜 방금 일어났고요. 오늘도 오후에 일정이 꽉 차 있어서 아침에 운동을 가야 될 것 같은데 아, 저 진짜 아침 운동 싫어 인간인데 요즘 너무 오후에 일정이 많아서 아침에 운동을 가게 되네요. 근데 공복 운동 가니까 진짜 운동할 힘도 안 나고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따뜻한 차 한 잔이랑 간단하게 사과 하나 먹고 가주겠습니다. 오늘도 화이팅을 해보겠습니다. 터치요? 2년 전에 오늘의 집에서 구매를 했던 건데 근데 뭔만 얘기하시라니 그 두 마리 12분 마 이런 말이야? 맞아 좀 하려고 해요 이거 제가 하나만 왔어 너무 행복해. 당도 선별 사과로 사봤어요. 고구마. 요즘 그 단호박 먹으니까 이 뻑뻑한 고구마도 먹고 싶어서 한입 반 고구마 사봤습니다. 컬러 대추 방토 양배추. 이제 씻고 밥 먹어볼게요. 오늘 너무 운동하기 싫어가지고 그냥 할 수 있는 만큼 최대한 했습니다. 한 게 어디야, 그죠? 오늘은 많이들 드시는 참치 쌈장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요. 오호, 뒤에만 살릴 수 있겠다. 근데 냄새 미쳤다. 우와! 너무 맛있어! 깨 많이 넣으니까 진짜 식감이 산다. 방금 만든 거 한 캔 뚝딱 너무너무 가능인데 양심이 찔리니까 반만 먹고 반은 챙겨놓을게요. 맛있겠다! 그냥 사라져요. 다 너무 맛있다.
이것도 예쁜데. 레슨 다 했고 저녁 먹으려고요. 집에 들어가겠습니다. 만보를 안 채운 줄 알았는데 다 채웠더라고요. 오늘 하루 정말 알차게 보낸 것 같아요.